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는 고성군의 신리천입니다. 연어가 올라오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연어가 이제 산란을 하러 올라올 건데요. 오늘은 8일인가? 10월 8일인가요? 예. 자, 연어 그먹이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31일까지입니다. 11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여기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연어망을 설치해 놓았는데요. 아직 연어가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여기서 모아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기 앞에 연어 낚시를 하시는데요. 한 마리 잡는 모습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연어 그먹이는 아닙니다. 11월 1일부터요. 11월 31일까지가 그먹이입니다. 자, 작년에는 제가 반 허리 위로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왔었는데, 오늘은 그냥 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연어가 망이 아직 들어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9월 말쯤에 연어가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벌써 여기 들어온 연어를 채취해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요 망에 딱 갇힙니다. 자, 한 분이 연어 낚시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소득은 없어 보입니다. 금방 여기서 연어가 튀었습니다. 올라오긴 한것 같네요. 자, 일찍 올라오는 놈, 늦게 올라오는 놈 해서요, 연어들이 먼저 도착하는 놈, 나중 도착하는 놈, 상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망을 막아 놓아 가지고요, 요 안으로 들어가면 아래 망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위로는 못 올라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치계가 나와갖고 얼른 영상을 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해양수산자원부 과다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연어를 채취해서요. 알을 빼고 순놈 정자를 뿌려서 섞어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작년에 여기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걸 보았는데, 자, 오늘 연어를 한 마리 만나고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서 연어가 튀기는 합니다. 멀리서 연어가 튀는 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오늘 연어를 만나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망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오늘 와서 수거를 해 갔는지 안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너편에는 연어 낚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해가 지기 전에 연어를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망 안에서는 연어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아래쪽에는 연어가 있는 것 같아요. 큰 물살을 일으키고 가고 있어요. 자, 저기도 큰 물살이 일어났습니다. 자, 저기 부분에 연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많이 올라오진 않고요. 한두 마리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확인을 할수 없을 것 같고요. 저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연어가 올라오는 길목인데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여기는 연어가 이렇게 죽어 있네요. 아, 요 연어가 이렇게 은색입니다. 은색인데요. 민물에 올라오면 국방색으로 바뀝니다. 크기가 엄청 큽니다. 자, 여기 겨울을 건너서요. 저기 물이 올라가는 길목에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여기 뭐 지금 뭐 물었는데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연어야 이거? 네. 아, 예. 낚싯대가 많이 휘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잡았답니다. 이 친구가.
자, 어린 친구가 많이, 아, 예, 여기 한 마리 잡았네요. 자, 은색에서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자, 이거는 연어입니다. 자, 팽팽한 흰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잡아놓은 거 어딨어? 아, 놓아뒀어? 자, 손맛만 보고 놓아줬다고 합니다. 아, 예, 저기 또 있네요. 아, 예.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얘네들이 먹이 활동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먹이 활동은 안 하는데, 몸뚱아리 걸려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 왔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건짐 구. 아, 예. 자, 아, 물. 저 밑으로, 예. 또 물살이 세가지고 저 밑으로 왔습니다. 아, 예. 자, 그래도 연어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엄청 큽니다. 와. 예, 예, 학생이 잡았는데요. 자, 예, 엄청 큽니다. 예, 예, 예. 자, 여기 잡았습니다. 잡아, 갖고 보자. 좀 갖고 와봐. 자, 뜰 채로 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제가. 자, 워낙 커가지고요. 조그만 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예. 저 위쪽에서 연어가 안 보여가지고요. 그냥 갈라고 했는데, 작년에 여기서 연어를 만났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았는데, 그래도 한 마리 잡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바늘이 콱 박힌 것 같아요. 자, 손맛은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늘을 뽑기가 힘드네요.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았습니다. 아, 예, 엄청 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엄청 큽니다. 자, 망생을 해줬습니다. 자, 손맛만 보고요. 얘네들 어차피 물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상류로 올라가야 되니까 상류다가 던져주셨습니다. 고기가 올라오는 어도입니다. 어도인데요, 올라온 고기들이 이쪽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위쪽에 좀 보이고 있는데요. 또 한 마리를 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계속 낚시들이 한 서너 분이 하고 있는데요.
자, 고기를 잡으니까 잡아서 놓아두네요. 그냥 손맛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잘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영상 마무리하고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성에 있는 신리철입니다. 신리철인데요, 연어가 요즘 올라오는 계절에 갖고 연어 낚시를 만나보러 왔습니다. 한 마리 만나서 다행이었습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북촌철교인데요. 여기도 한 마리 잡혔네요. 자, 여기 낚시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밑에 연어가 한 마리 잡혔습니다. 와, 날이 위에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와, 마음으로 씌우네요. 마음으로 씌워서 빨리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마음으로 씌워서, 오, 두 마리. 두 마리를 잡아 놓으셨네요. 아, 자, 좀 더 크게. 막 키워봐야 되겠다. 지금 전에는 많은데 지금 없어요. 예, 여기 북천철교인데요. 연어를 잡으셨는데, 와, 엄청 크네요. 와. 아, 이게 화면을 밖에 나가지고 크게 보이네. 자, 아, 예. 자, 여기 잡은 거 보여주시는데, 어우, 지금 살아있습니다. 자, 이 연어가 바다에서 올 때는 은색인데요. 이 민물에 들어오면 이렇게 색이 변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부화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왔는데요. 색상이 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물속에, 아, 고기들이 보이네요. 자, 물속에 고기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기가, 아, 아니네요. 구조물입니다. 구조물이 꼭 고기같이 보였습니다. 자, 여기가 바다고요. 바다에서 한 2km 정도 되는 사이에 이렇게 북천철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낚시들을 하시는데요. 한 마리 큰 놈으로 잡아 놓으셨네요. 자, 저기 건너편에도 낚시를 하고 계시고요. 내일부터 금목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11월 1일인 줄 알았는데, 예, 날짜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금목이랍니다. 참고로 오늘이 며칠이죠? 10일, 10일요? 예, 오늘이 10일인데, 내일부터 금목입니다. 자, 바다로 왔는데요. 여기도 역시나 연어 잡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저기는 연어를 손질하시는 것 같아요. 예. 큰 놈으로 잡으셨네요. 자, 통에 넣으셨고요. 이쪽에도 세네 분이 계시니까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잡으셨는지 보여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어 낚시요. 강에서부터 바다까지 나왔습니다. 바다에서도 한 서너 마리 잡으신 분이 있는데요. 영상에 담지 못하게서 담지는 못했습니다. 자, 내일부터 연어가 금어기입니다. 금어기니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1일까지 금어기입니다.